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10월은 유방암 예방의 달이죠. 지난주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인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많은 여성들의 관심인 바로 이것,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오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남의대 명지병원 유방 갑상선 센터 신혁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성들이라면 잘알 텐데요. 유방암, 어떤 병인가요? 유방암은 유방에 생기는 악성종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성종양이라 하면 세포의 정상적인 변화나 조절 성능, 기능이 없어져서 무제한 증식을 하고 그것들이 혈관이나 주변의 조직으로 침투해서 전이가 되기도 하고 잘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재발되는 것을 암이라고 하죠. 유방은 유방의 결체 조직, 그 다음에 혈관, 림프혈관이나 정맥, 동맥 같은 혈관 조직과 함께 가장 중요한 조직인 유엽 조직하고 유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개 유엽과 유관에서 90% 정도의 유방암이 생기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유방에서 생기는 암은 모두 통칭해서 우리가 유방암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유방암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방암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암 중에 1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갑상선암이 좀더 증가를 하긴 했지만 네. 여전히 1년에 약 2만 명 정도의 신환이 발생할 정도로 아주 많이 걸리고 있는 암이라고 할수 있죠. 2만 명이요? 네. 아니, 그럼 이 유방암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유전성이 강하다고 들었는데. 네. 유방암에 대한 확실한 원인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여태까지 알려져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 등도 위험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을 오래 먹는다든지 복용한다든지 피임약 같은 걸 오래 먹는 것 좋지 않겠고요. 네. 그다음에 빠른 초경, 늦은 폐경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유전성 유방암이 대개 유방암의 한7% 정도 됩니다.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유전자로는 BRCA1, 2라는 그런 유전자가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안젤리나 졸리가 여기에 이제 유전성 변이가 있어서 양측 유방 절제술도 하고 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런 것들인데요. 대개 우리나라에서 1년에 2만 명 정도가 생긴다고 하면 약 1,400명 정도가 유전성 유방암인 거죠.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굉장히 예후도 좋지 않고 난소암이나 이런 다른 암도 동반이 될수 있고 네. 남성암도 유래할 수, 초래할 수 있고요. 양측성으로 양쪽으로 유방암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유전이 당연히 엄마 쪽으로부터 여성이니까요, 엄마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전자가 엄마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아빠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도 유방암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생겼을 때 상염색체 우성이라는 방식으로 전이가 돼서 네. 그 유전자 두개 중에 하나는 이제 자녀에게 가죠. 그게 아들에게 갈 수도 있고 딸에게도 갈수 있습니다. 이게 전해진 자식은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있는 거죠. 이 유전자가 전이가 됐다고 해서 100% 생기는 건 아니지만 대개 한70% 정도에서는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것들이 발현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비유전성 유방암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유전성이 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생기는 대개의 유방암을 얘기합니다. 비유전성 유방암은 이제 시어머니에게 생기고 며느리에게 유방암이 생겼다. 이거는 혈연 관계가 없죠. 유전성으로 전혀 연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유방암이 생기면 이거는 이제 유전성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유방암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저도 여자로서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러면 유방암은요, 언제 이몸 상태를 점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대개 이제 유전자 변이가 있거나 이런 아주 위험한 고위험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8세부터 매달 혹은 전문의의 임상 진단은 25세부터 6개월마다 이제 받아야 되고요. 18세부터는 이제 자가 검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 네. 나오는데요. 유방 촬영술은 25세부터. 그다음에 난소암 검진이나 이런 건 35세부터 6개월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이고요. 네. 일반 여성인 경우에는 30세부터 매월 자가 검진을 하시면 되고요. 35세부터는 2년마다 임상에 의한 검진, 대개는 40세부터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과
임상에 의한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자가진단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럼 자가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자가진단은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 해야 유방에 어떤 혹이 있거나 그럴 때 잘 만져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언제냐면 생리 끝나고 5일에서 7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유방이 가장 부드럽고 통증이 있는 분들도 유방통도 없고 그럴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스스로 유방 자가검진을 하면 가장 좋고 이럴 때는 이제 혹 비슷한 게 있다가도 거의 대부분은 없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정말 혹인지 아니면 유방이 좀 단단하게 뭉쳐져서 만져지는 건지를 확인하기가 좋죠. 네, 혹시 폐경이 되신 분들이라면 뭐 생리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정한 날 뭐 매월 1일이라든지 말일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CG 보여주시면 유방암 검진 3단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거울을 보고 편안한 자세, 팔을 올린 자세, 그다음에 양쪽 골반에 손을 올리고 대흉근에 힘을 준 자세로 해서 유방에 피부에 함몰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없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누워서 유방을 오른손으로는 왼쪽 유방, 왼쪽 손으로는 오른쪽 유방 이렇게 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유방을 네. 충분히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잘 만지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누 거품이나 뭐 오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만져보시면 또 뭐 걸리는 게 있거나 그런 것들을 잘 더 촉진할 수가 있고요. 대개는 가운데 손가락 세 개를 이용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짚으시면 유선이 만져져서 굉장히 단단하게 만져지기 네. 때문에 뭐 온통 혹같이 만져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누르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만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가진단법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즘에는 대개는 유방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약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대개는 만져지는 혹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 3분의 1은 만져지는 혹 때문에 오시고요. 그런 혹들 특히 특징은 통증이 없으면서 경계가 불분명하고 굉장히 단단하게 만져지는 혹입니다. 그래서 이런 혹들이 있으면 특히 이제 40세 이상, 뭐 60세, 70세 이런 분들이 만져지지 않던 혹이 만져지는데 굉장히 단단하다. 이러면 이제 와서 꼭 암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두 분비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그냥 이렇게 맑은 유즙 같은 것들은 되게 큰 문제가 없고 그냥 유관 확장증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랑 연관된 경우가 많은데요. 혈성 분비물이라 해서 초콜릿색이나 이렇게 적색에 피가 섞여서 유즙 분비가 나오는 경우에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유방암하고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유관 내 유두종이라는 양성 질환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네. 한 20%에서 15% 정도는 유방암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혈성 분비물이 나타나는 경우에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이렇게 귤껍질처럼 두꺼워지거나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피부 함몰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이제 겨드랑이에 어떤 만져지는 혹인데 그게 유방암 초기 증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유방암이 아주 진행이 돼서 신경절을 침범하거나 피부를 심하게 침범하면 네. 통증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방암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흔히들 유방암을 앓는다고 하면요. 유방을 절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가요? 네. 유방암이 걸리면 유방을 절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방을 무턱대고 전부 절제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병기나 연령,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최대한 보존할 수 있으면 유방을 보존하고요. 네. 아주 병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거나 아주 고령이거나 그래서 치료가 방사선 치료 이런 다른 치료가 제한이 되는 경우에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유방암은 수술만으로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재발이나 뭐 전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치료를 병용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방사선 치료, 네. 그다음에 항호르몬 치료, 항암 화학요법,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을 환자 개별 맞춤형이라 그러는데요. 맞춰서 적절하게 조합해서 이 환자에게 가장 합병증은 줄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요, 이 치료의 경향도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한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방암이 걸리면 모두 유방 전절제술을 하셨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반대가 돼서 대개 한 30% 정도는 유방 전절제술을 아직도 하지만 60%에서 70% 정도는 유방을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을 다 절제를 하지 않고 최대한 유방을 살리고요. 네. 또 최근 들어 한 5년 이내에는 유방 종양 성형술이라는 수술 기법이 또 도입이 돼서요. 오. 유방 보존술을 해도 절제한 유방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유두의 대칭성이, 그러니까 유두가 모양이 짝짝이가 되겠죠. 네. 그런 경우들은 보존은 해있지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환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자기 근육이나 자기의 지방 조직 혹은 보형물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굉장히 비슷하게 맞춰주는 그런 시술들을 하고 있어서 네. 유방 수술을 하시더라도 몸의 신체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수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표적 치료제가 많이 개발됐습니다. 표적 치료제라 하면 이전에는 항암요법 같은 것들은 비특이적으로 성장이 빠른, 그러니까 암세포랑 유사한 세포들을 모두 공격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구역구토라든지 뭐 탈모라든지 백혈구 감소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 최근엔 표적 치료제는 선택적으로 암 증식에 관여하는 그런 유전자나 그런 표적들만 선별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중에 뭐 HER2라는 성장인자 그 E형 저희가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하는 헐셉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펄트추맙, 트라추맙 이렇게 우리 불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약들이 있는데요. 그런 약들은 선택적으로 그런 것들만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약들이죠. 최근에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런 환자들이 옛날에는 예후가 안 좋았지만 최근에 그런 환자들을 치료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수술 후에 이 가슴 모양에 대해서 걱정 많으셨던 여성분들이 조금 덜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방 종양 성형술의 경우에도 이런 보험이 좀 처리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올해 9월 1일부터 네. 유방 전절제를 한 후에 재건 수술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네. 본인 부담금 50%, 이전에는 100% 다 본인이 부담하고 수술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이 50%를 부담하면 유방 재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요. 최근에 많은 유방암 전절제 하신 환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있고 수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듣기 좋은 소식이네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뭐 모든 암이 그렇지만 즐겁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생활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들은 유방암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늘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과도한 체중 증가나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운동이라 하면은 일주일에 뭐 가급적이면 5회 이상, 45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대략 1시간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다음에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6493님의 질문입니다. 어머님이 몇 년 전에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1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6개월 전 정기 검진 때 이 생기록이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진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 절제술을 받았는데도 재발할 수 있는 건가요? 하고 물어주셨어요. 네. 전 절제술을 받았고 완치 판정이라 하면 되게 5년 정도 지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아주 작은 씨앗 같은 암세포들이 숨어 있다가 수술한 부위에서 자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되게 그게 이제 수술에 의한 2차적인 변화인지 종양인지는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해서 알 수 있는데요. 계속 커지는 혹이라면 그런 재발에 대한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더 필요하시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유방암이 되게 5년까지 저희가 보지만 10년 지나서도 재발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단정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9150님의 질문인데요. 출산 이후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유방암 예방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이 원리가 아기가 젖을 빨아서 유관을 비워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유가 나오는 동안에 호르몬 때문인지 궁금하다고 해주시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방암에 알려진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에스트로겐인데요. 네.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은 유방이 에스트로겐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네. 모유 수유를
오래 하고 잔여를 많이 가져서 수유를 많이 여러 번 할수록 유방암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도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매년 10월은 유방암 인식 향상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방암 학회나 여러 병원에서 유방암 건강 강좌나 유방암에 관련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가까운 병원이나 이런 데 찾으셔서 좀 좋은 정보와 지식 얻으시고 여성에게 유방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관심을 늘 갖고 자가검진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들에겐 굉장히 관심이 높고 또 예민한 질환이 유방암이죠. 미리 초기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식을 넓혀드리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